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설치가 돼 있는 방송 컴퓨터에 라이젠 3900X를 출시한 이후에 계속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요 3950X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시되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안 바꿨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스템 소개 먼저 하도록 하죠. 저번에 설치했던 투컴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케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왜 나와 있냐면 모라에 펜 연결하려고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어댑터 연결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펌프 같은 경우는 따로 전원을 연결했거든요. 펜도 그때 따로 연결을 하려고 케이블을 전부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로 PC에서 전원을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하면 상관없으니까 됐고, 지금 바꿀 거는 아래쪽 시스템이 아니라 위쪽이에요. 아래쪽은 게이밍, 위쪽이 방석검이죠. 여기가 지금 3900X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꿀 건데 바꾸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죠. 뭘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당연히 인코딩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인코딩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내가 지금 작업하는데 프록시 만들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얼마나 속도가 더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칩셋 드라이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바이오스도 전부 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옵션은 라이젠 밸런스로 놔뒀어요. 따로 오버클럭은 안 했습니다. 램오버만 딱 XMP만 먹여놨어요. 3600에 CL16.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바탕화면에 20기가 정도 되는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최종 아웃풋을 뽑아놓은 건데 이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서 4K에 VBR 1패스 비트레이트 60에 75로 할 겁니다. 돌려보도록 하죠. 지금 CPU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 먹네요. 그리고 글카 가속은 되고는 있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CPU 100%를 갈굴 정도로 완벽하게 막 갈구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과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 인코딩 하는데 좀 걸릴 테니까 인코딩 끝나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먼저 온도 보시면 온도는 75도를 찍었네요. 전력 소모는 140W. 그리고 총 시간은 17분 26초가 걸렸습니다. 영상 길이가 15분 44초짜리인데 17분 26초면 1:1 비율을 넘어가는 인코딩 시간이죠. 이제 CPU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 상태로 두고 할 건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CPU 바꿀 때 컴퓨터를 눕혀서 작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거 눕히려면 케이블 막 다 뽑고 이거 위에 다 내리고 막 해야 돼서 귀찮아서 그래요. 서머를 닦으시고요. CPU를 뽑아줍니다. 잘 잡고 뽑으세요. 3900X. CPU는 저리 치워두고 우리 3950X를 뜯어봅시다. 그러면 그 위에 CPU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젠 끝판왕 CPU죠? 3950X 16코 32스레드. 뭔가 더 묵직한 거 기분 탓이겠죠? 집어넣고 누른 상태로 당겨주겠습니다. 눕혀서 했다면 누르지 않아도 되지만 눕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누르면 저게 이상하게 장착될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서머를 할 건데 만일에 혹시라도 세워서 하실 거면 묽은 서머를 쓰지 마세요. 너무 짙은 것도 말고 약간 반반 정도 느낌의 서머를 쓰세요. 제가 사용하는 XT14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뻑뻑하지도 않으면서 묽지도 않은 약간 그런 서머리라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달아주시고요. 전원을 올려주시고 컴퓨터를 켜줍시다. 메인컴, 서브컴. 3950X 제대로 인식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스를 들어가 보죠. 오버클럭 안 할 거예요. 그냥 PBO만 쓸 거고요. 다시 XMP 넣고 아무것도 건드릴 거 없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이젠은 수동 오버해도 의미도 크게 없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PBO 터트리는 게 짱입니다. 야, 자업관리자 아주 좋아요. 뭐 근데 아직까지는 바둑판이 아니긴 해요. 나중에 3990X 64코 128스레드 하면 이거 4배잖아요. 이거 4배면 그 막 퍼센트만 보이던데 막 이거 줄이면 그렇게 보이나? 이거 줄여도 그렇게 안 보이네. 그거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진정한 작업용 시스템인 거죠. 아, 나 아까 전에 시네벤치 돌릴 걸. 아, 시네벤치를 안 돌렸네. 이거 바꾸기 전에 시네벤치를 먼저 돌렸어야 되는데. 에이.
아까 제가 한번 테스트로 돌려봤을 땐 7000점 살짝 넘었었거든요.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는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빨라? 일단 클럭은 3.8? 3.85? 클럭 자체는 그렇게 높게 유지 안 되는데 이게 16코어라서 저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코어 올라가면 클럭은 줄어들어요. 전력 소모 착하네요. 136W 거기에다가 65도. 점수는 900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8974점. 뭐 지금 프로그램들 좀 켜져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다 끄면 당연히 9000점 넘겠죠. 아까 전에 돌렸던 거 여기 기록돼 있네요. 7044점. 20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라이젠 1세대랑 비교했을 때 진짜 차이 코어가 2배인데 점수 차이는 2배가 한참 넘어가니까 라이젠 1세대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증가했죠. 병렬 연산인데도 이 정도면 많이 증가한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6코어 돌리는데 똑같이 75 수준 나오네요. 이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끝났다. 인컨이 끝났는데 지금 피크치 보시면 알겠지만 CPU들이 7, 80, 막 90퍼, 막 100퍼 가까이까지도 올라가는 코어들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인코딩 작업하는 거는 코어 4개만, 코어가 아니죠, 스레드 4개만 집중적으로 갈고고 나머지는 약간 반서브? 그래도 어느 정도 병렬 작업은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진짜 좋아졌어요. 프리미어 옛날에 인코딩 뽑을 때도 좀 그랬었는데 점점 이 다코어 지원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무튼 끝났는데 와, 이거 보세요. 아니 분명히 코어가 12코어에서 16코어 제품으로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스펙상으로는 부스트 클럭도 더 높은 제품이에요. 근데 전력 소모도 144W에 온도가 74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40W에 75도 나왔었나? 그랬으니까 뭐 거의 진짜 이거 똑같은 CPU 아니야? 라고 할 정도 수준의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 인코딩 시간은 14분 51초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17분 26초가 나왔으니까 2분 30초 가까이 줄었네요. 대충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정도 빨라졌네요. 코어 수 비례해선 한 반? 아니다, 한 60-70% 정도 효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인코딩 속도 증가한 거는 60에서 70% 정도의 향상이 됐는데 그거는 뭐 병렬 작업이 100%의 효율을 발휘할 수는, 그건 너무 이론적인 거니까 많이 증가한 게 맞습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 전력 소모예요. 12코어에서 16코어 모델로 바뀌었는데 전력 소모하고 온도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 말은 내 방이 더 더워지지도 않는다는 소리고 전기비도 더 안 나온다는 소리고 쿨링 시스템도 안 바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제품을 바꿔서 증가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선 손해를 본 게 없다, 이겁니다. 제가 기존에 3900X를 사용했을 때는 인코딩을 1시간 돌리에 끝나는 작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그 전력을 꾸준하게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도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1시간 걸리던 작업이 50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50분으로 바뀌었으면 그 CPU의 성능이 더 높아서 전력을 더 먹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거면 실제로 드는 전력 소모가 뭐 크게 차이 없고 열도 크게 차이 없을 수가 있는데 1시간에서 50분으로 줄었는데 똑같은 전력 소모면 실제로 총 프로젝트를 다 돌렸을 때 드는 전력 소모하고 열 양은 그 작업 시간이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비도 덜 나올 거고 방도 덜 더워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이제 겨울이라서 창문 열어두고 지내면 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컨 전기는 누가 내요? 그 제가 내지 않습니까? 그 전기세까지 더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대이득이죠. 제가 한 7월달 그쯤에 2700X에서 3900X로 바꾸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때 2700X를 방송컴으로 사용했던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때 막 편집하면 이쪽 인텔 시스템에 비해서 편집하는데 뚝뚝 끊긴다, 이 플레이백 하는 것도 내가 눌리면 탁탁 안 뜨고 탁탁 막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진짜 그 컷 편집할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편집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컷 편집하면 그 편집 이거 누르는 거 거의 몇천 번은 할 거예요. 영상 한 번에 재생했다 멈췄다 재생했다 멈췄다 재생했다 보면 진짜 몇천 번은 할 텐데 그 몇천 번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그 조금씩 느리는 거 중첩되는 거 쌓여가지고 시간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데다가 그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 3900X로 바꾸고는 진짜 싹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젠 2세대는 진짜 얼마나 구렸었는지 그때 딱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바꿨을 때도 그런 속도 문제들은 싹 사라져가지고 정말 좋았었는데 3세대 처음 났을 때 바이오스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와,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끊겨요.
어? 뭐지? 딩딩? 딩동 하면서 마우스 뽑혔다 연결돼서 뽑혔다 연결돼요. 그리고 외장하드 갑자기 지원자도 뽑혔다 연결됐다 하고 정말 그걸로 조금 스트레스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칩셋 드라이버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젠 시스템을 쓰면서 지금 인텔 시스템하고 비교해봤을 때 꿀린다는 느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물론 요즘에 이제 게임을 아예 안 해가지고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작업했을 때는 이제 그냥 두 개 그냥 차이가 안 느껴지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라이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코딩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인코딩 머신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3950X를 빼고 3950X로 바꿨으니까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3950X 같은 경우도 편집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3900X를 시스템을 놔두고 그거를 랜더팜으로 쓰고 이쪽은 또 다른 랜더팜, 그러니까 랜더팜을 두 개를 쓰고 따로 편집컴을 맞출까도 생각 중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이제 캐슬픽, 그래 3990X 64코어 128스레드 그거 나왔을 때 그걸로 편집 시스템 하나 맞춰서 깔쌈하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하나 놔둘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랜더팜을 이용할 때는 랜더팜을 해야 되지만 내 컴퓨터에서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가속이 주가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CPU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CPU 역량에 따라서 인코딩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9900K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불만족이긴 해요. 이게 그겁니다. 게임할 때는 라이젠이 불만이었어요. 게임할 때 왜 프레임 안 나오고 특히 그때는 라이젠 2세대, 1세대 때니까 프리징 생기고 막 이랬었으니까 정말 불쾌한 수준이었었는데 3세대 오고 이제 그건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고 게이밍 성능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프레임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역시 그래도 게임은 인텔이지 하면서 썼었는데 진짜 제가 게임을 거의 일주일에 요즘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해요. 진짜 미쳐가지고 막 카메라 보고 편집 이런 거 시스템 알아보고 요즘에는 10기가 망 해가지고 제 방 전체를 10기가 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스 10기가 나스 두고 해가지고 아예 중앙 처리 방식으로 해서 할까 요즘 그것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정보들을 찾는 시간이 조금 더 화려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습득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방송컴이 아니에요. 이제 편집컴 3950X로 바꿨으니까 잘 써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저도 여기서 불만족을 할 거예요. 결국 캐슬픽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그 출시할 쯤 근처에 인텔이 HDT 라인업을 조금 좋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편집 작업용 메인 컴퓨터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